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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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볼테, 소피를 놓쳤나 봐. 얼른 찾아서 오해를 풀어야 하는데. 너는 소피를 믿는 거야? 그럼! 소피는 우리 친구잖아. 안 그래? 그건 그렇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친구를 믿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리오와 루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분명해. 얼른 만나게 해서 오해를 풀어줘야 하는데. 알았어. 얼른 소피를 찾아보자. 응. 어? 맞다! 왜? 소피가 갈 만한 곳이 생각났어. 거기가 어딘데? 얼른 따라와. 볼트! 같이 가! 정말 소피가 그랬을까? 믿을 수 없어. 내가 똑똑히 봤어. 소피가 어젯밤에 모두가 잘 때 혼자 일어나 황금 계산기 조각을 모은 상자를 건드리는 거. 그래도 고마워, 루크. 네가 알려줘서 황금 계산기 조각을 지킬 수가 있었어. 나는 너희들의 친구잖아. 이 정도는 기본이지. 루크, 근데 너는 그 시간에 왜 일어났었어? 맞아, 모두가 자고 있는 시간이랬잖아. 어? 나야 뭐... 소피가 움직이는 소리에 잠깐 일어났었어. 그랬구나.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얼른 황금 계산기가 된 상자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 왜? 또 검은 그림자가 훔쳐갈 수도 있잖아. 맞아. 루크, 나 좀 도와줘. 알았어. 뭔가 이상한데? 볼트, 정말 소피가 여기에 있는 거 맞아? 응, 그럴 것 같아. 여기가 어딘데? 내가 소피랑 처음 만난 곳이야. 얼른 들어와. 알았어. 소피! 이 목소리는 볼트? 아, 소피! 역시 여기 있었구나. 정말 여기에 있네. 볼트, 세미! 여기는 어떻게 왔어?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잖아. 네가 여기로 올 것 같았어. 그렇구나. 소피, 얼른 돌아가자. 아니야, 난 안 갈래. 왜? 친구들에게 의심을 받았잖아. 분명 오해가 있었던 거야. 리오한테는 우리가 잘 말할게. 돌아가서 오해를 풀어야지. 하지만... 볼트 말이 맞아. 얼른 돌아가자. 그 전에 너희한테 해줄 말이 있어. 뭐? 사실 어제 황금 계산기 상자를 훔치려고 했던 건 내가 아니라 루크였어. 야,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아까 왜 말을 안 했어? 맞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정신이 없었어. 혹시 루크가 검은 그림자 아닐까? 맞아. 그럼 얼른 가서 황금 계산기 조각이 담긴 상자를 지켜야 해. 맥스! 지금 소피를 만났는데! 볼트! 마지막 황금 계산기 조각도 찾았어! 얼른 출동해야 해! 왜 통화가 끊기지? 그 전에 남은 황금 계산기 조각을 먼저 우리가 찾아야 해! 그러면 그 황금 계산기 조각은 나랑 소피가 찾아볼게! 세미, 네가 황금 계산기 조각이 담긴 상자를 잘 지켜줘! 알았어! 걱정하지 마! 소피! 가자! 응! 볼트한테 연락을 했어. 우리도 얼른 가자. 응. 여기는 걱정하지 마. 내가 지키고 있을게. 나도 같이 여기 있을 테니 다녀와. 알았어. 리오, 루크, 다녀올게. 분명 이 근처인데? 어디지? 볼트, 위에! 저렇게 높이 있다니. 어떻게 꺼내지? 그러게. 일단 티라카한테 도움을 청하자. 슈퍼공룡 소환! 볼트! 무슨 일이야? 저기 위에 있는 황금 계산기 조각을 꺼내야 하는데 손이 안 닿아. 내가 한번 해볼게. 나도 안다. 아, 이제 어떻게 하지? 아, 저 나무의 높이에 맞는 장대를 만드는 건 어때?
장대를? 응! 와, 좋은 생각이야! 일단 이 나무의 높이를 한번 봐야겠어. 파란색 나무줄기가 4고 빨간색 나무줄기가 6이니까 모두 합치면 10! 맞지? 응! 10이 되는 나무들을 모아서 장대를 만들자! 티라커의 키를 재워야 해! 왜? 나무의 높이에서 티라커의 키를 뺀 만큼의 장대가 필요하니까! 아, 그렇구나! 알았어! 티라카, 저 나무 옆에 서봐! 응! 티라카의 키는 파란 나무 줄기와 같으니 4구나! 10에서 4를 빼면 되는 거니까 6! 우리는 6의 나무만 찾으면 돼! 맞았어! 루크, 그 상자는 왜 가지고 왔어? 애들이 황금 계산기 조각을 모으면 넣어야지. 리오, 내가 너한테 말해줄 게 하나 있는데. 뭐? 비밀인데 지켜줄 거지? 당연하지. 이 중에서 사용하면 될 것 같아. 이건 너무 짧고 이건 너무 길고. 아하! 이거야! 티라카, 이걸로 부탁해! 나만 믿어! 조금만 더! 힘내! 됐다! 예! 와! 잘했어! 볼트, 여기 있었구나! 얘들아, 우리가 방금 찾았어! 소피도 있었네!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그게 무슨... 세미는? 세미는 신전으로 돌아가서 없어. 왜? 사실 소피가 아니라 루크가 범인이었대. 어젯밤에 소피가 봤다고 했어. 그렇지, 소피? 맞아. 그게 정말이야? 그럼 얼른 기지로 돌아가야 해. 티라카, 우리 먼저 출발하자. 알았어. 야, 엘리오! 이게 무슨 일이야? 사실은 루크가 검은... 리오! 리오! 정신 차려! 너희가 열기를 다 모으면 빼앗으려고 했는데 아쉽군. 야! 루크! 이게 무슨 짓이야? 난 루크가 아니야. 너희가 검은 그림자라고 부르는 수학의 신이다. 역시 슈퍼 숫자 파워! 야! 이런 건 나한테 통하지 않아. 이번엔 체르자!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게, 친구의 말을 믿어야지. 서로 의심하면 안 돼. 히루크! 네가 마이너스 수학의 신이지? 맞아. 그리고 황금 계산기는 이 세계를 지키는 힘이 있지. 너희가 모든 황금 계산기 조각을 모아 그 힘을 깨우기 전에 내가 먼저 황금 계산기 조각들을 이 세계 곳곳에 범람하면 나를 막을 수 없을 거다. 이 세상은 나의 계획대로 망하게 될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황금 계산기 조각은 내가 가져가네! 고맙다, 멍청한 숫자 특공대! 거기서! 리오, 정신이 좀 들어? 얘들아, 황금 계산기는? 마이너스 신이 가지고 도망쳤어! 얘들아, 괜찮니? 다비드님!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사악한 기운이 느껴져서 왔단다. 죄송해요. 제가 멍청해서 마이너스 신에게 황금 계산기를 빼앗겨버렸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 리오, 네 탓이 아니란다. 그 녀석이 나쁜 거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어. 희망? 맞아. 아직 황금 계산기 조각이 하나 남아있어. 이제 이걸 시작으로 다시 10개를 모아서 이 세계의 마이너스 신을 없애자. 맞아. 맞아. 우리를 속이다니 옳지 않아. 용서하지 않겠어. 나도 도와줄게.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상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수행을 해줄게. 마이너스 녀석을 막아주렴. 네! 아까 당한 거 갚아주겠어. 맞아요. 우리 친구들을 괴롭히다니. 마이너스 신! 강해져서 우리가 꼭 이길게요. 나도 많이 도와줄게. 어? 내일부터 특훈이다! 숫자체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숫자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재미있는 숫자 공부 시작할게요. 호! 지금부터 내는 수학 문제를 모두 다 같이 풀어볼까요? 4 더하기 3은 정답은 7. 10. 1 더하기 5는 정답은 6. 6. 6 더하기 2는 정답은 8. 8. 3 더하기 5는 정답은 8. 8.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숫자 숫자를 배워보자. 요. 숫자. 지금부터 내는 수학 문제를 모두 다 같이 풀어볼까요? 5 더하기 4는 정답은 9. 9. 3 더하기 4는 정답은 7. 7. 4 더하기 2는 정답은 6. 6. 2 더하기 6은 정답은 8. 8.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숫자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재미있는 숫자 공부. Yeah! 친구들 안녕. 오늘 이야기 재밌었나요? 오늘은 드디어 황금 계산기의 조각을 모두 찾았어요. 빼앗겨버리고 말긴 했지만요. 그래도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고 마지막 조각을 찾을 수 있었어요. 어? 친구들 중에서 수학 문제가 어려운 친구가 있다고요? 괜찮아요. 우리 같이 수학을 배워볼까요? 나무 위에 황금 계산기 조각이 있어요. 그런데 브라카의 큰 키로도 나무에 닿지 않아요. 긴 나뭇가지를 이용해 황금 계산기 조각을 꺼내려고 하는데 얼마나 높은 나뭇가지가 필요할까요? 황금 계산기 조각이 있는 나무의 높이는 10이고 브라카의 키는 4예요. 그렇다면 필요한 나뭇가지는 10에서 4를 뺀 수, 즉 6이 되네요. 10 빼기 4는 6.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며 수학을 배워볼까요? 숫자체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숫자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재미있는 숫자 공부 시작할게요. 호! 지금부터 내는 수학 문제를 모두 다 같이 풀어볼까요? 4 더하기 3은 정답은 7. 10. 1 더하기 5는 정답은 6. 6. 6 더하기 2는 정답은 8. 8. 3 더하기 5는 정답은 8. 8.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숫자 숫자를 배워보자. 요. 숫자. 지금부터 내는 수학 문제를 모두 다 같이 풀어볼까요? 5 더하기 4는 정답은 9. 9. 3 더하기 4는 정답은 7. 7. 4 더하기 2는 정답은 6. 6. 2 더하기 6은 정답은 8. 8. 숫자를 배워보자.